스캔하고 CT 찍는데 한 10분, 15분. 제가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가이드까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한 개짜리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. 10분. 거는데 한 5분, 10분 걸려요. 그 다음에 저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시간이 한 넉넉잡아 1시간. 수술하는 시간은 길어야 15분이니까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예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고, 그것도 아마 영상에 올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당일날 방문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입니다. 사실은 거의 이렇게 안 하는데요. 왜냐면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고,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, 마침 이 환자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, 그리고 좀 멀리서 오셔가지고, 이제 보통 첫날은 입안을 스캔하고, CT 찍고, 주로 첫날 환자분이 오시면, 상담을 해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해하시고 하시기로 결정이 되시면 첫날 하는 게 항상 설명드린 대로 입안을 스캔을 하고 CT를 찍죠.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가시죠. 그리고 제가 이 컴퓨터 수술을 하고 이 가이드를 만들면 빠르면 다음날 보통 한 3, 4일 후 먼저 환자분하고 스케줄 맞춰서 하는데, 이제 화면에서는 오른쪽, 환자분 입에서는 왼쪽, 아래 요맨 끝에 하나였고, 이도 뺀 지도 오래되셨고, 뭐뼈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서, 그리고 또 환자분은 아 어떻게든 오늘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, 상황을 한번 보니까 그냥 할만하고, 환자분도 이제 기다린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던 케이스예요. 당일날 모든 케이스가 다 되는 건 아니고 하나고, 수술도 비교적 뭐 아예 떼지도 않고 하는 요런 케이스. 그래서 보통 첫날은 CT 스캔을 먼저 하죠. 스캔하고 CT 찍는데 한 10분, 15분. 프린터에 출력을 하려면 이 파일을 뭔가 또 만져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은 나가시고, 제가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, 뼈가 좋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짜리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. 10분. 가이드까지 디자인을 해서 저희 직원한테 파일로 넘깁니다. 그럼 저희 직원이 파일을 받아서 요 뒤에 있는 저 프린터에 거는데 한 5분, 10분 걸려요. 그 다음에 저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시간이 한 넉넉잡아 1시간. 그렇게 되고, 그 사이에 소독기에 수술 기구를 소독을 시작하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하는 시간은 뭐 이런 경우는 10분, 길어야 15분이니까 이렇게 위치시켰었는데,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.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운이 좋으셨죠. 저도 상황이 돼야 되고, 왜냐면 제가 진료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뭐 컴퓨터 만지고, 저희 직원들도, 저희가 직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, 그리고 뭐 환자를 막 이렇게 여러 명 보지 않고 딱딱딱딱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이 마침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해서, 이분은 당일날 오셔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임플란트까지 하고 그리고 가신 거죠. 그러면 이제 이분은 좀 멀리서 오시니까 또좀 점수가 높아야지 보철물이 들어간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, 치아도 하나고 뭐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보통 아래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면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오시면 다 안전하죠. 다음에 한 3개월, 뭐 2개월 그 후에 두 번만 오셔서 이제 치아를 끼시면 끝나는 거니까, 총 내원 횟수가 세 번인 거죠, 당일날 하는 경우에는.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좀 심플한 수술인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상황이 돼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, 뭐 저도 많이 숙련이 됐고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숙련이 되셔가지고, 진짜 최단 시간이니까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임플란트 수술까지.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고 간단한 것도 아닌데, 이제는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 병원에서 한걸 보고, 그래도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직원분들도 능숙해져서 또 이렇게까지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